안녕하세요. 불뿌리 농장 석상수입니다. 드디어 김장 배추 심을 철이 다가왔습니다. 장마가 끝나면서 어제 같은 경우는 34도, 오늘도 예상 기온이 34도, 내일도 33도입니다. 그러나 배추는 심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배추 심는 곳은 제 밭이 아니고 저는 23일, 24일 심고 이쪽 근처에 사는 농실이라고 불리는 분의 오늘 배추를 심고 있어서 배추 심는 장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일단 두줄 심기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심을 예정이고요. 먼저 심는 거는 그 앞에 나가면서 물을 줘가면서 이렇게 구덩이를 뚫게 되는데요. 이렇게 먼저 구덩이 뚫으면서 물이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 기구를 이용해서요.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 이제 뒤에 따라가면서 세 명의 그 태국 여성분들이 한 포기 한 포기 꽂아서 심는 방식이에요. 물론 뭐좀 재래식이긴 하지만 배추 심는 데는 가장 안정돼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기구를 이용해서 심을 수도 있지만요. 간격은 40cm예요. 두둑 폭이 한85 정도 되고요. 이거는 비닐은 140 그러니까 센치 그러니까 1400mm짜리를 사용해요. 그래가지고 두줄 심기를 하게 되는데 자로 재봐도 위에 두둑 폭이 한85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폭이 간격이 40cm 정도 되고요. 이렇게 두둑 끝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심게 되는데 한 폭이 한 폭이 이렇게 해가지고 심게 되죠. 이거는 모종은 162구에 해가지고 지난 7월 25일 날그 씨를 넣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이 19일이니까 거의 25일 정도 됐다고 보면 되겠죠. 구덩이를 팔 때도 너무 깊게 파게 되면은 배추가 너무 깊게 묻히기 때문에 높이를 적절히 잘해야 돼요. 심을 때 주의해야 할 거는 배추가 너무 깊게 들어가면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얕게 그냥 위에 걸쳐놔도 안 되기 때문에 심을 때 일단 얕게 뚫린 데다가 손가락으로 꼭 눌러줘서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지만 퍼금무치게 그리고 이 비닐이 잎에 닿지 않게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꼬갱이 있는데 여기에 또 흙이 들어가게 되면 안 돼요. 생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생장점에 흙이 막히게 되면은 일단은 배추가 거의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이거 비닐 닿게 되면은 날씨가 워낙 뜨거워서 낮에 거의 죽는다고 보면 돼요. 심을 때 옆에서 이 태국 여성분들이 물론 잘 심지만 계속 지켜보면서 요거는 굉장히 주의를 많이 줘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지금 이쪽에는 심을 양이 6당 저기 한 1800평 정도 되고요. 두 팀이, 한 조가 구덩이 파는 남자 한 분하고 여자 3명이 붙어서 하게 되는데 양쪽에 두 팀이 하고 있어요. 근데 심어놓고 나서 이렇게 보면은 오늘 낮에 기온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 굉장해요. 심어놓고 나서 지금 스프링쿨러 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스프링쿨러를 돌리지 않으면 갔다 가면은 그 자리에서 그냥 피 죽는 것 같아요. 스프링쿨러 돌린 데는 이렇게 파랗게 이렇게 올라오는데 스프링쿨러 멈춘 데는 그냥 촥 까버려져 버려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 스프링쿨러를 돌리기 위해서 이제 경기에 이 피스톤 펌프에서 40mm 호스를 통해서 스프링쿨러 7대가 돌아가게 되거든요. 7대가 돌아가면서 계속 옮겨가면서 하게 되는데 정말 뜨거운 날씨에 배추 심기 정말 힘듭니다. 오늘 이밭다 심어 놓고 나서 보니까 우선 보기는 좋은데 지금 오후에 그 뜨거운 열기를 식히기 위해서 스프링쿨러 작업을 계속 해줘야 될것 같아요. 내일도 34도 올라간다니까 내일도 마찬가지고요. 가을 배추 심는 시기 지금이 적기이긴 하지만 한 3일 정도는 너무 뜨겁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네요. 이달 말까지만 심으면 큰 문제는 없으니까 너무 서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